사인해가지고 이래 받아놓은 거를 가지고 저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주세요. 못 주는 이유는 아직까지 여기에 지금 딸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 딸리면 줄수 있어요. 내한테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나는 누구 주거든요. 아, 내손 부끄러울까 받기는 받는데 받아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있나요? 전부 다 누구 줍니다. 쓸수 있는 환경이 되는 기운을 가진 사람한테 주죠. 여기 누구 건데 요렇게 이렇게 잘 써거라 주죠. 나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누구한테 받을 사람이 아니고 내한테 달라 하면 줄 사람이지 당신의 기운을 내가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내한테는 대통령이 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사람을 주죠. 난 대통령한테도 힘을 주면 주지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이런 것들을 상대가 부끄럽지 않게끔 그래 이렇게 받아놓고 이거를 누구 좋은 사람 주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주면서 누가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이걸 아주 참 귀하게 써라. 아 이러고 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죠. 그 사람보다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이걸 쓸 때는 그 사람을 본보고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 아 이러고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 근데 집에 쌓아놓는 거는 안 좋습니다. 뭔가 사인을 많이 받아 집에 쌓아놓는다든지, 아, 저 사람이 쓰던 건데 여기에다가 주니까 여기에다 자꾸 모아놓는다든지, 너는 조금씩 망합니다. 시간 지나면 정확하게 이걸 전부 다 없애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 귀한 거 아니죠? 그런 거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나는 지금 손님이 더 많으면 좋겠는데 많기 위해 갖고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해주면 붙여놓으면 많이 올 거라는 이게 장사 속이잖아요. 이건 장사 속이지. 그래서 그런 걸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재주입니다. 재주지 그게 귀한 거는 아니거든요. 귀함은 홀에다 안 걸어놓습니다. 그 사람한테 귀하면 방에 잘 이렇게 또 그러한 곳을 하나 잘 만들어 갖고 이를 잘 진열해 갖고 누가 안 보게 손안 타게 이렇게 해 놓지. 장사집에서 쭉 걸어 놓은 거는 너희들께 귀한 게 아닙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하고 내가 뭐 사인을 딱해 주는데 사인해 준거 많이 걸어 놓으면 지금 이것이 엄청나게 유명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사인해 준 사람이 연예인들 그런 사람 많죠. 저 운동선수도 있고 뭐 사인해 주고 한 사람이 나중에 그 어떤 불상사 일어나 가지고 사회에 안 좋은 소리가 들려 가지고 인기가 툭 떨어지죠. 그럼 그 사인 얼른 띠 갖고 없앨 거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인기가 뒤집으면 따로 탁 이래 갖고 또 뭐다가 또 이어 갖고 놓을 거잖아요. 그냥 종이로 붙여놨던 게. 이게 사람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이런 재주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또 이렇게 사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인이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인과가 있어요. 사인으로 공부해야 될 사인과.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방송국에서 선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답을 얼렁 해가지고 선물 타는 사람들 있죠. 선물과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썩잘 살지를 않아요. 공짜를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크게 잘 살아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너무 투자해갖고 다른 게안 나와요. 이 패러다임이 다른 게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머물고 사는. 그래갖고 내 인생을 크게 못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뭐 그런 거를 요행을 바란다든지 하면 네가 성장을 못합니다. 내가 환경이 성장이 돼야지 네가 뭐든지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지. 그래서 기복에 너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빠져가 있으면 빠져가 있어도 되는데 빠져가 있으면 네가 발전을 못한다. 요거죠. 너가 나이가 한살 들면 한 살만큼 발전해 있어야 됩니다.
10살이 많아지면 10살만큼 발전해 있어야지 너가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오는데, 내가 자꾸 기복에 빠져가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는 발전을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가 나이가 10년을 기복을 하고 있었지만 10년 있으면 이만한 환경이 네한테 와요. 10년 지나면 나는 수준이 요 바닥에 있으니까 이걸 절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너는 좋은 환경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너한테 줄 거를 줍니다. 하나님이 주는데 실력이 없으면 이걸 소화를 못 해갖고 이걸 처리를 바르게 못 해서 얻을 것도 누릴 것도 아무것도 못 누리지는 거죠.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복에 빠지지 말고 남한테 도움받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 상태를 갖지 마라. 그렇게 가지 않아도 네 건 다 주니까. 네한테 주어지는 환경은 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항상 공부하고 항상 노력하면서 상대한테 겸손하고 뭐든지 흡수하면 네 실력이 갖춰지고 네가 필요한 거는 그게 맞게끔 다 줍니다. 이는 원리들을 몰라가지고 우리는 잘못 하고 있어서 우리는 무언가를 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렵게 경험을 했던 이런 환경이 있었으니까 이런 원리를 잘 따가지고 이제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갖추어가면서 자연이 주는 환경을 누리고 자연의 환경을 주는 걸 바르게 누리면 우리는 절대 어렵게 안 살게 돼가 있습니다. 이런 걸 누가 못 이끌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누리되 우리 후배들한테는 우리 경험이 너희들이 우리처럼 안 되게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도 너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걸 후손들이 다시 겪게 한다. 너희들 직무유기예요. 응? 할 일을 못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실수행기 많더라도 이거를 이 사회에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빚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이게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네가 분명히 한 노력이 있다면 너는 분명히 사는 이 길을 밝혀주고 대가를 자연히 줍니다. 내가 잘 살고 싶으면 네가 사회를 위해서 한 노력이 있느냐?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좋은 환경이 올라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느냐? 요걸 짚어봐야 돼요. 노력한 게 있다면 성과를 이루어 못 내서도 네가 노력한 게 있다면 너는 분명히 좋은 환경을 얻게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있다면 정확하게 네 삶이 윤택해집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 나를 위해서 살라 그러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 그 노력을 한 자는 분명히 대가를 하느님이 줍니다. 이해됩니까?